뮤직비디오 잘 보셨나요? 또 뮤직비디오 말고 또 저희 FF 뮤직비디오에 또 숨겨진 현장들 제가 또 준비되어 있으니까 절대 놓치지 마시고요. 채널 고정하세요. 나 어디가 제일 좋아? 여기? 아님 여기? 겨드랑이도 부드럽게 진주 추출물로 가꾸세요. 부드럽게 빛나는 아름다움 니베아 데오드란트 펄앤뷰티. 신발 사니까 신나! 신나! 공짜 영화 보니까 신나! 신나! 긴 한데 누구세요? ABC마트! ABC마트에서 신발 사면 영화가 팍팍! 예스 24와 함께하는 신우면 시네마 페스티벌! ABC마트! 여름 피부가 지치면 이니스프리 3호로 쉬러오세요. 제주 녹차에 그린티 퓨어 크림 이니스프리. 꽃보다 남자 스페셜 에디션.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틱한 뮤직 드라마 촬영 현장. 제일 먼저 신화고에 돌아온 김준. 겨울에는 얇은 옷 입히고 막 팔 걷고 그러고 막상 날씨 따뜻해지니까 또 뜨거워 죽겠어. 날씨 되게 좋은데요? 촬영하기 좋은 것 같아요. 다행이에요. 하지만 이 좋은 날씨에 안타깝게도 첫 장면부터 분노 폭발. 꽃다발을 집어던지며 격한 감정을 연기하는데 더 준비된 꽃다발이 없어 다시 주워야 하는 상황. 보다 못한 김준도 땅에 떨어진 리본을 주섬주섬 챙겨보는데 내가 그런 게 아니야. 발뺌 해봐야 다 찍혔다고요? 연기에 몰입한 죄밖에 없지만 그래도 미안한 표정을 짓는 이 남자. 다음 촬영장으로 고고씽. 신화고의 조리실. 먹음직스런 쿠키가 세팅되고 쿠키보다 더 달콤한 이 남자의 파트로 직접 만나보니 어떤가요? 너무 멋있으세요. 눈도 크시고. 마땅히 한 말은 별로 없으실 거예요. 짱 멋있어요, 짱. 멋있는 남자 여기 또 옵니다. 꽃남 지존 이민호. 준 편님 납쳤다는 소리에 어느새 모여든 팬들을 해치고 도착한 신화고. 왔어요. 가만히 있어도 쓰러질 판에 이 애교는 어쩔 겁니까? 덥다. 꽃남 팬들 곁을 떠났던 준표. 날이 더워졌어. 오랜만에 오셨죠? 네, 되게 오랜만이에요. 오랜만에 감회가 새로운데요. 뭔가 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꽃도 많이 피고요. 조금 많이 좀 변한 것 같아요. 그래도 변하지 않은 건 굳은표를 기다리는 팬들의 마음. 5년 만에 다시 돌아온 굳은표. 너무 바뀌면 못 알아볼까 살짝 곱슬곱슬 머리 말아주시는 센스. 전용공인 것 같아요. 네, 저희 리노 전용공. 꽃남 때도 계속 그 거울을 쓰셨나요? 네, 원래는 이게 다른 거였어요. 그래서 준편의 거울입니다라고 써져 있었었는데 작품 끝나면서 스타일리스트나 센스 있게 민원의 거울입니다로 바꿔줬습니다. 잃어버릴 염려 절대 없을 민원의 거울. 자신의 촬영 내용을 점검하는 준표. 숨 돌릴 새도 없이 촬영 현장에 들어가는데 액션! 드디어 뮤직 드라마 속에서 모습을 드러내는 준표 도령. 남몰래 완수해야 할 미션이 있는지 숨을 죽이며 들어오는데 도대체 무슨 미션인지 지켜봅시다. 천하의 굳은표 러블리한 앞치마 착용. 오랜만에 꽃남 패인들 코피 좀 쏟게 생겼는데요. 그런데 앞치마 입는 요령은 좀 더득해야겠는걸요. 이거 앞치마 다시 해줘요. 아니나 달라 완벽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던 건지 재촬영을 제안하고 이번엔 제대로 입는데 성공. 앞치마 입은 김에 스스로 요리까지. 쿠키 반죽을 만드는 것 같긴 한데 계란이 너무 들어가는 건 아닐까? 뻑뻑한 반죽에는 대충 물 부어주시는 센스. 쿠키 반죽인지 수제비 반죽인지 모를 정체불명의 요리는 계속되고. 혹시 요리를 하세요? 요리요? 저 라면 잘해요. 다른 거는요? 다른 거 김치볶음밥? 네. 그럼 다 잘하시는 것 같은데? 네? 그 정도면 뭐... 아니, 제가 맛은 없어요. 할 줄 아는데 맛은 없어요. 아무리 엄마 어떻습니까? 준표 도령이 요리를 한다면 계란 껍질이라도 행복하게 먹을 수 있지 않을까요? 어쨌든 촬영은 계속 진행 중. 짜는 게 없어요. 조리기구가 없어서 NG! 우여곡절 끝에 쿠키를 완성한 이민호. 그를 보고 웃음포 터진 남자가 있으니
어딨어 준희 씨? 장난스럽게 반가움을 표현하며 애타게 불러본다. 준희 씨. 준희 씨. 아 오랜만이에요. 아 지금 뭐야? 아, 어. 못 잤어요? 6시 일어났어. 그거 야구한다 그랬잖아. 서로 안부를 묻는 토미. 두 분 오랜만에 만나셨나 봐요. 몸 괜찮아요? 다른 멤버들도 굉장히 오랜만에 만나셨나요? 그쵸. 그 각자 이제 또 활동하느라고 한 못 만난 지 일주일은 넘은 것 같아요. 일주일도 너무 길게 느껴지는 민호군. 종방하고 나서는 따로 식사하거나 그런 적은 없었어요? 아니에요. 종방 이후에 다들 바빴어요. 저도 외국을 갔다 오는 바람에. 그냥 다들 이렇게 너무 스케줄이 빡빡해서 한 번씩 쓰러졌어요. 그래서 좀 몸 관리 좀 잘 했으면 좋겠다고 많이 하고 싶습니다. 민호 씨는 괜찮아요, 뭔가? 네, 저만 안 쓰러졌어요. 다음 장면은 준표 보고 안 되는데 제가 참견하는 장면. 제가 저런 애가 아니었거든요. 구준표가 이쁜 애 됐어. 천하의 구준표가 부엌에 다 들어오고 내 좀 도와줄까? 아, 됐어. 나가. 아, 너 나가는 거 도와줘. 빨리 나가. 나가. 아니, 가. 알았어. 네. 리허설 한 번에 오케이. 자, 보십니다. 예. 천하의 구준표가 부엌에 다 들어오고 뉴스 가는데. 야, 이렇게 해서 안 돼. 싫어해 이렇게 만들면. 아, 나가라고. 아, 알았어. 오랜만에 만난 김준 이렇게 처절하게 버림받았다는 이야기. 컷.